사고 난 지 55일이 지났습니다. 약 두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누워만 있었죠. 그동안 제 방은 거의 창고로 쓰였습니다. 이제 고통스러워도 어떻게든 걷기 시작하면서 방정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제가 프로였다면 개판이었던 방 모습을 찍어놨을 텐데 멍청하게도 찍어두질 않아가지고 전후 비교가 되질 않네요.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방을 치우고 작업실을 마련했지만 사실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기는 합니다.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프로젝트는 이제 마감 수순이고요. 제가 없어서 함께 일하는 다초이께서 갈려나갔습니다. 이제는 일어서 심심한 일들을 합니다. 자리를 마련하고 앉아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해도 딱히 나올 게 없네요. 아, 마침 크록스가 배송됐다는 메일이 왔네요. 10월 8일에 샀는데 10월 25일에 배송이 시작됐습니다. 이게 맞나 싶지만 사람이 아프니까 좀 너그러워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앉아서 러시아사 공부나 하고 그걸로 블로그 포스팅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. 앉아서 하니까 좋네요. 누워서 할 때랑 능률이 다릅니다. 오늘도 건강 행복하십시오. Thank you.